안녕하세요. 아, 목이 너무 잠겼네. 오늘 유세를 계속 돌다 보니까 목이 잠겼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강태웅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13일 전 오늘 이 용산 광장에서 우리 민주당의 국민 심판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국민 심판 열차가 이재명 대표님이 열차를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권 심판의 열망이 어느 곳을 가든 모든 국민의 열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다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용산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흔히 신정치 일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정권 심판의 일본지가 바로 용산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일본지가 아니라 심판의 일본지가 바로 이 용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아까 많이 말씀 들으시죠? 보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은 대출 상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게 했습니다. 법인들은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러고 사과 쉽게 살 수 있나요? 들었다 놨다 합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의 예산을 쓰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경제를 무능하게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습니까? 소통하지 않습니다. 입을 막습니다.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일 총선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내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야 될 당위성입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해옴에 따라서 용산 구민의 일상은 훼손이 됐습니다. 교통 혼잡이 심해졌습니다. 집회 시위는 존중이 돼야 되는데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민들이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실이 떡하고 용산 국권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용산 국가공원이 제대로 일정대로 우리 용산 구민,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 내 품으로 국가공원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경호 때문에 쉽겠습니까? 이게 용산의 현실입니다. 더더구나 이태원 참사가 용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무능이고 그 무능 때문에 이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한 도시행정 전문가입니다. 안전을 담당했던 전문가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59분의 목숨을 앗아간 이 용산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또 이태원 참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저 강태웅 30년 동안 서울시 성장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함께한 저 강태웅 도시성장 전문가가 용산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용산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용산국가공원 개방, 그리고 철도 재화의 문제 등 각 아주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항상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좀 가려면 후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성장 전문가 강태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꼭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용산은 아직 박빙 중에 박빙입니다. 한 표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지 지인들 한 번 꼭 전화해 주십시오. 저 강태원의 승리가 아니라 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강태원이가 승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가 모일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지인들에게 연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투표장에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